잠수사들이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뒤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신이 훼손되기 전에 구조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잠수사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잠수사들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하루 평균 실종자 수색에 동원되는 잠수사 수는 100명 정도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잠수사들은 구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3주가 지나 시신이 더 이상 훼손되기 전에 수습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잠수 안전 규정상 하루에 한 번만 잠수할 수 있습니다. 또 10분 이상 잠수할 경우에는 16시간을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두 번 잠수하는 경우도 있고 잠수를 뺀 나머지 시간에도 장비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잠자는 시간은 두세 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분한 휴식 없이 잠수 횟수가 늘어나면 잠수병에 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난 6일에는 민간 잠수사 53살 이광욱 씨가 잠수병으로 숨졌습니다. 사고대책본부는 지난 6일까지 잠수사 16명이 심각한 증상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살인적인 잠수 일정을 소화하는 잠수사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